저는 2017년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총리로 일하면서 메르스,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강원도 산불과 경북 강원의 태풍 미탁 같은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총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지혜를 모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의 활동 장소를 중심으로 증상자와 확진자가 급증,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중집회가 몹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태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당국의 안내에 협조해 개인 위생수칙을 엄수해 주시고 다중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 속에 일상을 영유하시며 방역에 협조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미 활동을 자제하시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집단 감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시는 바이오의학계에도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의학계가 획기적 성과를 내시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생관념은 투철하고 우리 의료체계와 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와 정부의 관리 역량, 특히 우리 국민의 대처 능력을 믿고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